중국 내륙엔 또다시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안전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고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역에 들어서는 화물열차 앞으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의 모습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기관사가 급정거했지만 근로자 6명은 열차에 치여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짙은 스모그로 앞이 안 보여 기관사와 근로자들 모두 서로 늦게 발견한 게 사고의 1차 원인이 됐습니다.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내륙엔 또다시 WHO 초미세먼지 기준의 10배를 넘나드는 짙은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베이징 외곽의 허베이성은 기준치의 15배 가까운 세제곱미터당 최고 37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대형 사고를 우려한 교통당국은 오늘만도 중국 내 고속도로 13개 구간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余龙高速全线受大雾影响，部分路段能见度不足 30米。 我们于今天凌晨0时30分采取全线关闭的管制措施。 게다가 현재 바람이 중국에서 한반도 쪽으로 불고 있어 이 자욱한 스모그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현상욱입니다.